오늘은 간단한 양념으로 무친 최고의 밥반찬 콩나물 무침입니다. 굽는 반찬이라고 할 만큼 반가운 반찬이죠. 마지막까지 아삭한 콩나물 무침 만들어 볼까요? 콩나물을 마지막 헹굴 때 식초물에 헹궈줄 건데요. 쓸 때나 삶을 때 식초 한 방울 넣어주면 색은 하얗고 식감은 더 아삭한 콩나물이 됩니다. 소금은 질감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넣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을 양에 맞는 용기에 담아서 씻으면서 묻어있는 수분으로만 아삭하게 쪄줄 거예요. 끓는 물에 넣어 삶아줄 때는 넉넉한 양으로 콩나물 국도 끓이고 무침도 할 때 좋고요. 요렇게 콩나물 무침만 할 때는 쪄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집집마다 불의 세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불은 중간 이하의 세기에서 7분에서 10분 사이로 쪄줍니다. 콩나물이 쪄주는 동안 다진 파와 다진 마늘을 준비합니다. 아삭한 콩나물 소리 들리시나요? 콩의 고소한 향기가 나면 불을 끄고 믹싱볼에 담아 양념을 할 건데요. 양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진 파와 마늘, 맛 국간장과 소금 약간을 넣고 젓가락으로 양념을 골고루 묻혀줍니다. 손으로 조물조물하면요, 아삭함이 덜하기 때문에 젓가락을 이용해서 잘 섞어줄게요. 마지막으로 통깨와 참기름으로 고소함을 더해주면 자꾸자꾸 손이 가는 콩나물 무침 완성입니다. 고춧가루나 홍고추, 청양고추도 기호에 맞게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물 반찬은 만들어서 바로 먹어야 제맛이라서 간을 딱 맞춰서 만든 다음 한 끼 먹을 만큼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